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어제, 밤에, 함께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없다. 우리가 이제 또 CPI가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 시장을 우상향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구도주 반드시 보유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말 운 좋게도 저희가 또 예상했던 대로 또 적중하면서 오늘 또 좋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오르는 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싫어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조금 더 쉬운 시장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더 마음을 열고 그리고 좀더 주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제 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한 1시간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53분 정도 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따른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셨고, 저도 이제 그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어제 잠을 잘못 잤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일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반등이 상당히 나올 거라고 이미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에 설레는 마음에 마음을 이제 진정시키기 좀 힘들었었는데 그만큼 이제 앞서서 우리 요 다른 분들도 밑에 댓글로도 뭐 지금 3.2% 막 축하하는 것들도 막 붙여놓고 그러셨더라고요. 다들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될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뭔가에 대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구간들이 좀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상세한 전략으로 또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을 드릴 것을 다시 한번 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목도 보면 주도주 주식시장 대전환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이 현재 주도주 섹터군 안에서 안 오른 게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죠? 지금 다시 한번 어제 부분 잠시 한번 같이 보면서 또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신다면 우리 이제 반도체가 최근까지도 9월 달에 이제 바닥을 찍고 최근까지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2차전지하고 AI 로봇 자동차가 10월 달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6월달에. 그래서 이런 신호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번 상한가를 가는 모습도 나오고, 조정 나왔다가 오늘 이제 다시 반등. AI 로봇주들도 한번 크게 반등 나왔다가 다시 조정 나왔다가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에요. 유일하게 자동차가 안 갔다고 어젠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자동차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드디어 터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주도주를 절대 보유해야 된다. 여기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 우리가 이제 단타를 치시더라도 여기 이 섹터군 안에서 단타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외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차라리 시장이 빠지면 우리가 아이고 뭐내 말고도 다들 손해겠지. 그리고 이제 수익을 조금만 봐도 그래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시장이 상승할 때내 종목 안갈 때가 제일 속상합니다, 주식은.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딱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시장은 좋아서 올라가는데, 나는 주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또는 오른 종목 사다 보니까, 내가 사고 나면 빠진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제 상승을 붙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 더 이런 주도주 섹터로에 대한 포트를 조금 변경시키시더라도 지금은 조금 주도주에 대한 부분으로 가져가셔야지만 우리가 이제 연말까지 조금 더긴 호흡으로도 수익을 극대화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좀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오늘 얘기하고 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하고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우선은 이제 오늘 시장이 단기간에 또 급등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차트를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고 계신 화면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보시면 지금 앞에서 이제 공이 떠 있습니다. 이제 갭이 한 번, 두 번, 세 번. 갭이 떠 있으면 여기 이제 하나의 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가 하나의 큰 양봉에 대한 형태였고 그 양봉에 대한 형태에서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한 2360에서 2415. 그러면 2360에서 2415니까 자, 여기 요 사이. 요 사이에 하락했을 때, 뭐, 죽는 소리 하는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시장은 하락하는 추세라고 보면 안 된다. 지금은 상승하는 추세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하는 추세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붙여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양봉에 대한 형태로 본다면, 여기까지에 대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3분의 1 지점이 깨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지금 앞에 거를 양봉에 대한 하나의 틀로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 양봉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변곡이라고 볼수 있는 자리를 오늘 다시 한번더 갭으로 돌파를 하는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더 높게 본다면 한 2460포인트까지도 볼수 있는데, 2450포인트는 상당한 지지 권역이 좀될수 있는 또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봐야 된다. 내일 시장이 조금 빠지더라도 앓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아, 그래. 이게 오늘 또 이만큼 올랐으니까 건전하게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물론, 저도 이제 곧장 오르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반드시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을 보더라도 코스닥도 한번 오늘 들어서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분기점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면, 지금 현재는 한 806포인트 정도가 또 상당한 지지 권력에 대한 부분으로 또 드러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또 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좀 움직임, 변동폭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수급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지수에 대한 왜곡이 좀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서 조금 더 넓게 판단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 자체는 이제 크게 뭐 하락하거나 그런 부분을 저는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변수가 지금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이제 짧게는 11월 달, 길게는 12월 달까지도 조금 더 시장을 강하게 좀 푸시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전망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 자동차 종목군들이 한 번씩 다 올랐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잠잠했던 자동차 종목군들, 바닥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였던 자동차 부품들도 오늘 강하게 다시 한번더 푸시가 들어오면서 전고점에 대한 물량들을 조금 소화하는 단계에 들어오는 모습들이었고, 마찬가지로 뭐 화신이라든지, 또는 뭐 성우 아이템, SL, 차트들이 대부분 다 유사합니다. 그죠? 지금 낙폭과대 240선과 480선에 대한 밑으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낙폭과대로 인해 한번 강하게 푸시를 때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대형주로 본다면 이제 기아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아가 보면 240과 480선의 하단에 놓여 있다 보니까 오늘 강하게 또 오르면서 단박에 지금 추세를 회복하는 양상들이었는데, 이 갭이 크다 보니까 이 갭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일부 메꾼 움직임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우상향이라는 거. 그럼 여기서 조정이 거의 행여나 나는 자동차주 최근에 많이 빠져서 안 들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하락을 빙자한 조정이 좀 나온다면 그때는 매수로 또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대표님, 그러면 주도주 안에서 막 계속 움직입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이제 주도주가 가다가도 우리가 한 번씩은 지금 현재까지 아직 시장은 낙폭과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시장에서도 강조를 해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미국 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금리가 동결된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미국의 이제 반도체주들 움직임이 나왔던 건 여러분 다들 아실 거고, 대신에 이제 앨범알이라는 회사가 미국 내에서 이제 리튬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인데, 어제 9%에 대한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자,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주봉상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다시 한번더 이런 조금 소외되어 있던 종목군들, 낙폭가대 종목군들이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트렌드를 가지고 반등을 뽑아내고 있다라는 거고, 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 어제 봤던 것이 퍼스트 솔라하고 솔라엣지를 봤죠. 그래서 미국 내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어제 퍼스트 솔라가 어제만 11%가 오르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솔라엣지 같은 경우에도 어제만 10% 올랐습니다. 자, 이 방송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업들입니다. 전일 방송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을 환하게 만들었던 하나솔루션도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는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도 아니다 다를까 강하게 이제 뽑아내는 모습인데, 오늘의 상승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승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점수로 따진다면 마이너스 90점입니다. 지금 신규 투자가 대부분 다 정지되고 중단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최악에서 조금 차악으로 넘어가는 시점.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그랬죠. 반도체도 DDR5 램 가격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꾸준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감산한다는 얘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 신재생 에너지도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한 시장을 많이 보는데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도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증설을 하지 말고 있는 거로 먼저 유지하자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최근에 현대차 그룹도 가동률 100%를 넘었다라는 기사를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100% 넘었다. 이 말이 주야 3교대 막 돌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설비 장비로는 만약에 500 정도에 대한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거를 한550 정도 만들어냈다 이랬을 때 이제 가동률 100%를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증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조금은 망설이고 또는 이제 증설 자체가 2024년, 2025년도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한 물량 자체를 쳐내지 못한다는 거, 공장을 풀 가동을 하고 있는 거죠. 생산량을 좀더 오버해서 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작정 투자를 하려니까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자에 대한 부담이 동결된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라는 얘기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감소한다는 점은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신기술 관련된 뭐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미국 내에서는 보면 이제 루시드라든지 리비안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상승폭이 강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신성장 동력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주도주들도 마찬가지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주도주인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본다면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엮어서 보실 수 있는 관점으로 또 봐야겠죠. 예, 지금 이제 어제도 얘기했던 CS 베어링 오늘 이제 한번 또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240선, 480선에 대한 돌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갇혀 있는 자리라고 보면 충분히 이번에는 다시 한번 더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인 거고 마찬가지 뭐 CS 윈드, 뭐 동국 SNC, 뭐 OCI 마찬가지입니다. 다 종목군들이 신재생 에너지도 함께 바뀔 수 있는 영역권역에 놓여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시장이 현재는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가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전반적인 빌드업을 조금씩 해내는 과정들입니다. 우리가 주도주만 계속 할수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또 최근에 낙폭과대가 뭐 있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뉴미디어, 신컨텐츠 관련된 기업들도 한 번씩 주가가 바뀔 수 있죠. 어제도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것이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펀드를 만든다, 펀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문체부에서 펀드를 조성한다. 자,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요런 뉴스입니다.
문체부에서 1조 원 K 컨텐츠 전략 펀드를 신설하겠다. IP 확보 집중 지원하겠다. IP라는 게 지적 재산권에 대한 확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그 결국에는 이제 제작사라든지, 또는 이제 OTT 관련되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뭐 최근에는 웹툰, 웹소설 이런 분야까지도 좀더 확대될 수 있는 분위기로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점인 거고, 뭐 유라든 유 같은 기업도 또될수 있는 거고, 낙폭이 대단히 컸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최근 이런 트렌드와 낙폭과에 대한 트렌드와는 조금 밀접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또는 이뭐 A 스토리, 예전에 A 스토리가 앞에서 뭐예요, 그 지리산입니까? 그 영화 그 드라마 한번 했다가 그 실패하고 난 뒤에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현재 바닥권력이 있는 자리다 보니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뭐 키이스트나 이런 것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팬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도 그렇고, 지금 이런 제작사 관련된 기업들도 한 번씩은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 NF 플러스 이런 컨텐츠도 함께 보시면서 시장을 이런 것들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한번 접근해 볼수 있는 자리들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을 길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 로봇이라든지 AI, 뭐 지금 2차전지,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는 연말까지도 다시 한번 더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현재는 이제 주도주에서 벗어나버리면 소외를 느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낙폭과에 대한 순환매, 그 주도주 이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를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트렌드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는 이제 주식을 대응의 영역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대응보다는 저는 또 먼저 예상을 하고 그걸 이제 선점을 했을 때 그것이 수익으로 돌아올 때그 카타르시스, 쾌감, 보람, 저는 이게 더욱더 크다고 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도 수익으로 전달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번에 너무 잘하셨고, 또 다음에도 또 이런 변곡점, 또 대전환점이 생겼을 때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또 선점할 수 있는 재료들 꼭 말씀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특강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건 돌파 검색기 관련한 이제 우리가 추출 실제 내역인데요. 37개 했을 때 26개가 상승하는, 승률로 따지면 약70% 정도 나오는 검색기고, 마찬가지로 돌파 검색기는 주도주를 매수할 때 유용한 방법, 바닥 검색기는 바닥주를 매수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다 등장한다 하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추출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저희 연말 특집 감사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도 가능하고, 신호 검색과 강세 약세 패턴에 대한 평생 제공. 여러분들 제 차트 보시면 신호들이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 신호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검색기도 직접 세팅을 다 해드리고요. 그래서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저희가 스마트 밴드 2개월도 제공을 해드리니까, 본방은 11월 22일 저녁 7시에 본방이고, 다시 보기는 2개월 동안 진행되니까 시간 상관 구애받지 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경제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 검색기 2종 완성편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 또는 전화 023490-4517로 연락하셔서 전화로도 주문으로 가입이 또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또 2개월 동안 회원방송도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회원방송 2개월도 포함된 가격이니까 지금 연말 저희가 파격적인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들 같이 보셨고, 또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도 준비해서 여러분들 함께 호흡하면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 여러분들 모든 주식을 빨갛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